꽃은 선물로도 또 집안을 꾸미는데도 가장 확실한 효과를 주는데요. 하지만 금방 시들어서 구매를 꺼리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천일 동안 두고 볼수 있다는 보존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신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부 김수희 씨는 가까운 지인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꽃가게를 찾았습니다. 얼핏 보기엔 생화 같지만 김 씨가 고른 건 프리저브드 플라워, 보존합니다. 꽃의 약품을 처리해 시들지 않게 만든 겁니다.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생화는 금방 시들고 그래서 이 시들지 않은 꽃은 오래 가는 거니까 실용적이기도 하고 해서. 보존화는 먼저 약품을 이용해 생화의 수분과 색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뒤 다시 꽃에 물을 들여 생화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원리입니다. 생화보다 비싸지만 천일 정도 예쁜 모습을 오래 볼 수 있습니다. 선물 받는 입장에서도 물을 갈아줘야 하는 등 관리가 필요 없어 부담이 적고 시든 뒤에 물때가 낀 꽃을 버리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생화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금방 시드는 게 너무 속상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찾고 알게 된게 프리저브드였습니다. 그냥 생화의 잔채로 오랫동안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보존화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강좌를 듣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프리저브드 플라워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이들 높아지고 계셔가지고요. 문의도 많으시고. 경기 불황에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오래도록 보고 느낄 수 있는 보존화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신윤입니다.